자, 이제 262페이지 물권 변동을 가져오기 위한 등기 유효권인데, 뭐 1번 등기 유효권 나열 내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형식적 유효권에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는 당연한 거거든요. 등기부가 멸실되더라도 물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좌측에 이중 보존 등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고 판례도 많은데, 이런 자세한 것은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우리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중 보존 등기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과거에는 전산화가 안돼 있고 또 유교를 거치고 막 이러는 바람에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물에 등기부가 두 개나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이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시하고 있냐면, 선보존 등기,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후보존 등기,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지지 않고요. 그냥 등기부 두 개를 놓고 비교해가지고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하게 되냐면 폐소를 하고 선보존 등기만 존치시키게 되는데, 조금 더 한다면 요 무효인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왜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지, 등기부 취득시효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등기부가 두 개라는 말이고, 어떻게 그러느냐?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무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넘기시면 26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실질적 요요요건에 가지고 물권행위와 등기의 관계 나와 있는데 설명드릴 건 없고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것은 265페이지 나오는 가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요 중간생략등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전매라고 하죠. 그러면 FM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시킨 후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러면 을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요. 병한테 등기해주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가지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요 등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 떼어 보면 누가 안 나오죠? 을이 안 나오니까 중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이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지 이유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전에 했어요.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요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을은 처벌을 받고요. 또 하다 걸리면 세금도 추징받게 되지만 등기 자체는 뭐한 거냐면 유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하면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고요.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금 회피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는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이미 했습니다. 언제 무효가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에 의해서.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건 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 했죠. 근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자,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등기가 됐다면 유의등기가 유효한 건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은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병은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행사할 수 있냐면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직접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중간자 을을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대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만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모두 동의했다면 그때는 굳이 대의하지 않고요.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문제 풀 때 똑같은 말인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이거 기억해 두신 문제 풀 때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팔아먹으면서 5천만 원을 남겨먹었고요. 을이 병한테 팔아먹으면서 4천을 남겨먹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서류상은 갑이 얼마를 번 것처럼 돼버리냐면 9천만 원의 양도 소득이 번 것쯤 돼가지고요. 갑에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부과되거든요. 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누구의 동의는요? 최초 양도인 갑의 동의는 반드시 뭐죠? 필수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싫다고 거부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을은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풀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충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에 합치가 있어야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직접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거죠.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털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말은 이러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뭐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의하여 그 전 매도인의 등기 명의자에게 매수인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구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합의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중간자를 대위해서 뭘 해야 돼?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취지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결국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X죠. 다시 말하면 합의가 있더라도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하고 갑과 병이 체결한 것이지 을과 병이 체결한 것이지 갑과 병이 매매 계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당사자 사이의 적법한 원인의 행위가 성립되어 중간 생략 등기에 이루어진 이상 중간 생략 등기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 말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할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이 합의는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실제와 다른 원인의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하고요. 우측에 4번. 무효 등기에 뭐가 나오죠? 유용이란 말이죠. 유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활용, 다시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요.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등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았어요. 변제라면 채권이 소멸될 거고,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또다시 을이 갑에게 또 1억 원을 빌려주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보니까 그때 무효인 등기가 아직 말소하지 않고 남아있더란 말이죠. 요것을 또쓸수 있느냐? 또 쓰는 것을 우리가 뭐죠? 유용이라고 하고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는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용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과거로 뭐 되는 건 아니냐면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죠? 소급되면 또 유용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뭐할수 없는 거죠?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순위로 병합으로 저당권 등기가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유용하게 되면 요 병이 뭐할수 있어요? 피를 볼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죠?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효과가 과거로 뭐 하잖아요? 소급하지도 않고요. 제3자의 권리도 뭐할수 없습니까? 침해할 수 없다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부동산 특기 특별조치법의 규제는 요거죠. 단속 규정에 대해 이게 또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주의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매수인 을이 요 토지를 점유는 하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했어요. 그럼 일단 요 매수인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왜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없이 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는 상태죠? 등기 청구권이 있는 상태고 물권이 없는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뭐에 걸려야 되냐면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제가 소멸시효 개념을 정리해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방치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거든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에 대해서 권리가 소멸되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이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이 을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자 청구권이긴 하지만 뭐에 걸리지 않냐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점유하고 있다면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이 이 토지를 병에게 팔고요.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을이 점유를 뭐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이때 을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극적으로 점유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지만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뭐죠? 권리 행사라는 거죠. 따라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있으므로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직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등기 안 했으니까. 이때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금반원의 원칙이죠. 자, 반대되는 언행 금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과 스스로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를 해준 후에 이제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에게 아직 소유권이 있더라도 을에게나 병에게나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출제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잖아요. 따라서 보통 요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요 중간 생략 등기 관한 문제가 어떻게 해요? 결합이 돼가지고 출제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게 29회 때 문제인데 이거 가지고 틀렸다는 분이 있어. 아니 1번이 틀렸다 답이라는 분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법이긴 해요. 다만 법을 위반하긴 한 건데 이것이 강행 규정이지만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유효라는 얘기지.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적법한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됐는데 요 등기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버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리냐면 갑한테 가버리거든요. 근데 나쁜 놈은 을인 것이지 병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병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의 등기 자체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하긴 한데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유효라는 말에 불과한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위법합니다. 다만 등기가 뭐 할 뿐이에요? 유효할 뿐이죠. 2번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인데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나중에 설명 드릴 거고. 3번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예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우측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자세히 좀 설명 드릴까요?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은 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장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예요. 자, 지금 순서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을 앞으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을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요 시점에서 뭐예요? 시작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 시점에 을 앞으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됐고 병 앞으로 뭐가요? 저당권 등기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을의 저당권이 요 시점부터 뭐하게 전세권이 뭐하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매가 됐는데 지금 겉보기에는 을이 1순위로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2순위로 받는 것 같은데 요 병이 가만 보니까 얘는 미리 일종의 뭐예요? 도서관 위에다가 가방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실제로 전세권이 요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요때 시작한 거니까 미리 한 등기는 뭐죠?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뭘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의 주장이 맞다면 을의 전세권 등기는 말소돼야 되고 병이 뭐가 되는 거죠? 1순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세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설정한 전세권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다라고 판시했어. 2018년도 판례입니다. 따라서 유효니까 얘가 1순위고 얘보다 뭐죠? 병은 후순위고 을이 받는 게 있으면 병이 뭐죠? 남는 게 있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8년도 판례니까 굉장히 최근 판례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최근 판례도 시험 문제를 좀 잘 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고요. 뭐합니까? 유효하고요. 만약 이 판례가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뭐예요? 요 사례를 들면서 얘가 1순위로서 배당받고 얘는 뭐죠? 2순위로서 배당받는다는 것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전 등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아까 했던 모두 생략 등기고 모두 생략 등기는 뭐하다 그랬죠? 유효하다고 했죠?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다시 보면 전원이 합의했어요. 그래서 병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돈 안 주는데 어떤 미친놈이 등기해 주겠어요. 을이 돈 안 주면 너한테 이전 등기 못하겠다고 갑은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 교재에다가 요 부분을 빼지를 못했어요.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제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민법 규정 중에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동산에 대한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될 수는 없어요. 근데요, 출제한 적도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닌데 출제한 놈이 실수로 출제에 따라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있긴 하지만 영원히 안볼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볼게요. 점유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270페이지 오시면 인도해가지고 용어 정리만 좀 할게요. 용어 정리. 이거는 우리가 점유권과 관련돼서 나중에 용어는 알아야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 정리만 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 방법이고요.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동산은 점유하고 있으면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부동산은 이전 등기라면 물권이 변동되는 것처럼 동산도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는데 요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인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산에 대한 물권이 변동되고 근데 이 인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용어 정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면 돼요. 자, 일단 첫째. 진짜 주는 거. 현실의 인도죠. 뭐 이거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간이 인도라는 게 뭐냐면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양수인이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카메라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갑의 카메라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을이 요 카메라 써보더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갑한테 만나가지고 야, 이 카메라 나한테 팔면 안 될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갑이 이 빌려준 카메라를 갑이 을에게 팔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받아서 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그 물건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으면 이제 그 카메라는 이제부터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간이 인도를 한다 이거죠. 그다음 세 번째 점유 계정이죠. 점유 계정은 무슨 말이냐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인도 방법이에요.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을이 와서 자꾸 팔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 싫다고 거부한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야, 임마, 좀 있으면 이제 졸업식, 입학식 한창 카메라 쓸 일이 많은데,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파냐? 라고 알길래. 그러면 좋다. 네가 나한테 이 카메라를 판다면 내가 너한테 3개월 동안 빌려줄게. 라고 하길래 갑이 좋다 그랬어요. 팔았으니까 인도하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내가 너한테 판 거지만 내가 너한테 3개월 동안 빌렸다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물 반환 충족의 양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카메라를 주인인데 이거를 병한테 빌려준 상태거든요. 근데 을이 갑한테 요 카메라를 팔래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빌려준 요 카메라를 을에게 팔겠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좀 싸가지가 있으면 받아다가 주겠죠? 그럼 뭐한 거죠? 현실의 인도를 한 건데, 갑이 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을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반환 청구권 양도입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인도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도를 하게 되면 동산에 대한 물권이 변동된다. 그래서 요네 가지는 뭐죠?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셔서 좀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가 나오더라도 어리둥절하지 않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선의취득은 공부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쭉 넘어가서 278페이지로 갑니다. 자, 27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외적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공시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공시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죠. 근데 문제는 우리 법은 두 가지만 공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배추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자기 밭에다가 배추밭에다 배추씨를 뿌려가지고 배추가 이렇게 몽글몽글 기어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을이라는 상인이 와가지고 요 배추밭의 배추일 통태를 밭대기를 하겠대요. 요새도 밭대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밭대기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배추밭의 배추를 통째로 판단 얘긴데, 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부동산이면 등기를, 동산이면 뭐라면 이제 인도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배추밭의 배추는 배추밭에 있는 상태니까 동산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부동산인 거죠. 근데 이 배추밭의 배추는 뭐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가지고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따라서 명인 방법이란 것은 결국 뭐냐면 나머지 개념입니다.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이 배추밭의 배추의 소유자가 을이라는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뭐냐면 이 배추밭의 입구에다가 팻말 세우는 거죠. 을 거, 을 소유라고 팻말을 세워놓으면 이 배추밭의 배추가 소유가 을이란 사실을 대외적으로 뭐 하게 돼요?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게 뭐죠? 명인 방법인 거죠.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추밭의 배추도 부동산이지만 수목도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배추밭의 배추가 아니라 수목, 나무인 경우에도 명인방을 통해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목의 경우에는 나무는 수십 년 가잖아요. 근데 이 팻말은 1년만 지나도 뭐예요? 색이 바라죠. 그래서 요 수목의 경우에는 농작물은 상관이 없는데 수목의 경우에는 이 명의 방법이 완전한 공시 방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게 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요 수목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 수목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으로도 거래할 수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함으로써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이 수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요? 수목에 대해서 등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등기나 점유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 뭐 미분리 농작물이나 또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수목에 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수목은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주의할 점은 수목은 등기했다면 그 수목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명인 방법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1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됩니다. 2번 물권 중에서는 용익물권만 소멸시 올리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물권은 소멸시로 소멸돼요. 뭐만 소멸시 올리죠? 용익물권만. 3번 물권도 권리니까 뭐 할 수 있죠? 포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혼동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혼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뭐 할 수 있냐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뭐 하면 되냐면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혼동은 교재 안 볼 겁니다. 안 보고 정리하고 문제만 풀어볼 거예요. 일단 개념은 뭐냐면 동일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요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 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갑이 그 건물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굳이 전세권을 뭐 할 필요 없어요?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외 다룰 수 있어요.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그러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혼동되지 않는 것, 소멸되는 것이 뭐, 소멸되지 않는 것이 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멸될 권리가 제3자, 다른 사람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다면 혼도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질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저당권자 받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중복해서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전세권이 소멸이 되어버리면 이 저당권이 순위가 뭐가 되어버려요? 승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습니다. 왜 광업권이 혼동되지 않는지는 나중에 소유권에서 공부할 거고요. 점유권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저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도 있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저에게 뭐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는 것이지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점유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점유권,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요거 가지고 문제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이것도 사례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는데 너무 기억적인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284페이지의 대표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284페이지입니다. 혼동을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적어볼까요?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뭡니까? 저당권.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겠죠. 따라서 그 저당권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 그럼 보시면 A가 1순위 저당권이고요. B가 2순위 저당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 A 저당권 소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B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얘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비저당권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이 뭐죠? 2번이 된 거죠. 왜요? 얘보다 후순위 권리가 없죠. 소멸된 권리보다 뭐가 없어요? 후순위 권리가 없으니까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의 저당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있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상권자도 갑이고 저당권자도 갑이라면 굳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겠죠. 왜요? 경매돼봤자 지상권 경매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소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겠죠. 자. 지상권자가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지상권 소멸해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에 목조 되어 있을 때 요 지상권에 뭐가 설정됐다고요? 저당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은 용어 때문에 뭐 어려워할 수 있는데 지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지역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5번 지역권자가 승역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은 소멸한다는 질문 많은지 실제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결국은 혼동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이해하시고 정복한다면 혼동은 다 끝납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기초 강의는 물권법 강론은 안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계약법 총론으로 갑니다. 계약법 총론. 그래서 계약법 총론해 가지고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470페이지로 갈 거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종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요 계약법 총론을 정리하고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470페이지 계약 총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